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0일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자, 오늘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 코인 시장도 온기보다는 냉기가 돕니다. 코인360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의 코인들 하락을 하고 있고 다만 어제 이 시간보다는 낙폭을 좀 줄이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대부분의 코인들이 낙폭을 좀 늘리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8% 정도로 진한 빨간색불을 켜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은 1%대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보시면 상위 10개 코인 중 9개가 하락에 빨간불을 켜는 등 약세가 우세한 오늘의 시장입니다. 주중 다소 회복세를 보여갔던 비트코인 6,500선을 오래 지키지는 못했고요. 지금은 6,377달러선 6,400달러 밑쪽에서 거래가 됩니다. 7거래일 차트를 좀 보시면 주중 최저는 아닙니다만 최고점과는 차이를 좀 벌리면서 아래쪽으로의 움직임 보여줍니다. 이더리움 역시 210달러를 지키지 못하고 209달러에서 등락을 이어나갑니다. 시총 12권 코인 중에서 5% 이상 내리는 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 5% 가까이 하락세를 보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이 밑쪽으로 내려가면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22위에 메이커 그리고 27위에 디크레드 등이 있죠. 하지만 1% 미만의 오름세를 보여주는 등 다소 힘이 빠져있는 시장 상황 이어나갑니다. 다음 거래소별 순위 보시죠. 보고된 거래소 순위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1위는 빗썸 그리고 2위는 비트플라이어인데요. 빗썸은 22% 그리고 2위 비트플라이어 거래소는 10%로 1위와 2위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코인빗은 4위 그리고 업비트는 19위에서 거래 중이네요. 조정된 거래량 순위도 보시면요. 1위는 바이낸스 거래소 그리고 2위는 OKX 거래소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도 자세하게 보시죠. 먼저 빗썸으로 갑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모두 하락세를 견지하고요. 비트코인 0.69% 내려서 724만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이더리움은 0.87% 내려서 역시 1% 미만의 내림세 보이면서요. 238,500원에 거래가 됩니다. 밑쪽으로 내려가면 역시 하락세가 좀 우세한 오늘의 시장인데요. 빗썸에서 거래되는 거래 목록 중에 오늘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코인 스트라티스 11.31%로 오름세에 견지를 합니다. 업비트에서의 가격도 살펴보시죠. 전일 9시 기준 가격 비트코인 0.54% 떨어진 724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알트코인들도 보시면요. 비트코인 캐시 역시 업비트에서도 5%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플, 스텔라루멘 그리고 에드토큰이 주요 코인들 중에 알트코인들 중에 오르고 있는데요. 에드토큰은 4%대로 오름세를 견지합니다. 자, 오늘의 시장 마일드로스, 즉 낙폭이 크지 않은 잔잔한 하락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지금은 하락폭을 좀 넓혀가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6,400달러 선을 지키지 못하고 6,3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요즘 들어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락을 해도 상승 전환을 곧바로 하거나 또 낙폭이 크지 않은 보합권 내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이틀 전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가지는 못하면서 강세 전환 추세 자체는 좀 무효화가 됐습니다. 6,200선을 하회할 경우를 보시면 심리적 지지선인 6,000선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강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6,500달러 선까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짚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CCN의 기사는 한 달 동안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크립토 시장 여전히 잘하고 있다, 회복의 구간에 있다라고 합니다. 거래량 자체가 한 달 기준으로 늘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최근 3주 기준으로 4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의 성장 추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박스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개시를 앞두고 낙관론이 우세를 하면서 한 달간의 결과 자체는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시황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셨고, 오늘 뉴스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거래소 해킹 소식인데요. 퓨어빗 거래소가 100억 달러의 나라는 암호화폐를 모두 인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의 투자자의 자산이 사라진 셈인데요. 피해액은 약 4만 이더리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매거진은 퓨어빗 거래소가 인터넷 시장에서 아예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퓨어빗 거래소는 자체 코인, 퓨어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래소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수수료 환급까지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충격이 더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사용자들이 내보내기를 당한 페이지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내년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전해진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에 임명이 됐습니다. 새로운 인사 소식에 암호화폐 업계의 시선은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국무조정실장 임기 중에 지난 10월에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ICO나 규제 관련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 기사로 보셨을 때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빠른 액션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보시면요.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은 사람이 교체된다는 건 기존 입장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OKCoinKorea 조정환 대표 역시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간다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이다. 정부의 액션이 없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규제를 만들어준다면 환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네크의 수석 전략가 가버 거박스는 CNBC 크립토 트레이더를 통해서 우리의 금 ETF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바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SEC는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시장 내의 가격 조작, 또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연기를 했는데요. 승인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큰 금액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네크의 수석 전략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 하나 더 보고 가시죠. JP모건의 분석가 스털링 어티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세 가지 회사를 꼽았습니다. 모두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블록체인을 기술 자체가 아닌 서비스로 활용하는 회사들인데요. 대표적인 회사는 아카마이, 도큐사인, 그리고 엘리메이 등을 꼽았습니다. 아카마이를 먼저 보시면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도큐사인은 모든 계약을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서를 제공을 합니다. 또 엘리메이는 부동산 대출 시스템을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인데요. 이들처럼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또 서비스에 활용하는 회사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침체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거래량 부족이죠. 전문가들 역시 암호화폐 시장 약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거래량 부족을 꼽았는데요. 바이낸스 거래소의 CEO인 장펑 자오는 거래량 부족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비교 시기나 또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 7월과 8월에 비하면 지금은 오히려 안정적인 상태다. 가격의 변동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를 덜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1월과 비교해서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이다, 90% 정도가 줄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여전히 거래소들은 수익성 있고 건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낸스는 거래소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장 수수료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지난 8일에는 암호화폐 평가기관 바이낸스 리서치를 출범하는 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사업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선물 거래 확인하시겠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경우에는 1%대로 하락을 하면서 6,325달러에 장 마감을 했고요. CME 거래소 역시 비슷한 낙폭으로 1.4% 내리면서 6,320달러에 거래 마감을 합니다. 자, 오늘 거래소 해킹 등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밝은 시장, 또 밝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